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너무 늦으니까 좀 일찍 해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아, 좀 가능하면 일찍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우, 저도 힘들어요. 늦게 하니까.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그 MBS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MBS 조사가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하고 지금까지 조사를 보면은 그 보수표가 많이 나왔던 여론 조사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거의 뭐 정당 지지율에서 이긴 적이 없고 윤석열 지지율도 다른 데보다는 잘 나오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조사에서 이 조사 기준으로 역대 최저 지지율이 나왔죠. 요번에 오늘 나온 겁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을 했는데 여론조사 딱 보면은 윤석열 지난주 같은 경우 27%였죠. 아, 지난주가 아니지. 추석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조사를요 보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보름에 한 번씩. 근데 지난번 추석 전에 27%였어요. 근데 요번에 25%, 25%면 MBS에서 최저 그 긍정 지지율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인 거죠. 근데 사실 이 조사를 딱 보는 순간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았죠. 아무도 그냥 그러려니 오히려 25%? 야, 25%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사람들 반응이 그래. 25%면은 다른 거 기준으로도 낮은 거고 MBS에서는 최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야, 윤석열 정부 이거 봐라, 너희들. 지금 이렇게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다. 막 그래야 되는데, 아, 사실 저부터도 딱 보는 순간, 25% 너 많이 나온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내일 갤럽 나오면 갤럽에서 우리가 1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하도 지지율이 낮으니까, 25% 나오니까 오히려, 잘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런 테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진짜 이거는 정권이 거의 끝났다는 뜻이에요, 25%.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요. 우선 연령별에서 70대만 긍정이 부정보다, 16% 높고, 모든 연령층에서 다 부정이 높죠. 60대도 지금 20% 이상 차이가 나요. 70대에서만 윤석열 잘한다가 높고요. 근데 문제는 지역별 같은 거 보면은 대구 경북도 못한다가 잘한다보다 12%가 높습니다. 대구 경북도. 그리고 뭐 이념 성향은 뭐 보수에서도 뭐 높게 나오는데 겨우 6%. 보수 지지자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나를 보수라고 여기는 자들이 지금 뭐 긍정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겨우 6%, 6%. 중도에서는요, 60% 차이가 나요, 60%. 60%가 윤석열 못한다가 높습니다. 이거면 뭐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두 번째는 뭐첫 번째 지지율과 비슷한데 국정 방향. 지금 윤석열이 국정 방향 잘 가고 있냐 할때 올바로 가고 있다가 25%. 윤석열 지지율과 긍정 지지율과 거의 똑같죠. 잘못하고 있다가 68입니다. 68.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떨어진 적은 없어요. MBS에서는 딱한 번. 지난번 그 언제니까 4월 셋째 주 때. 그때 22 동률 제외하고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심지어 지난 총선 전에도 MBS는 국민의힘이 앞섰을걸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보수가 많이 과표시되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물론, 조국 혁신당이 1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1대1로 볼건 아니죠. 총선 전에는 그냥 1대1로 보고 수치를 했지만, 총선 전후로 해갖고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져가니까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범야권이 굉장히 높은 거죠. 범야권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정당 지지율보다 이번 조사에서 중요했던 건 이거예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사. 저는 굉장히 요번에 조사 중에서 제일 유의미한 조사였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대요. 22%. 그런데 이게 지금 4월달부터 쭉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쭉 보면요. 4월달부터. 지금 4월달부터 시작했을 때 최저지요. 최저예요. 지난, 7월, 9월 넷째 주 때가 24가 나왔었는데, 아, 2021년. 2021년부터 시작됐는데, 2021년부터 비교했을 때 지금 최저, 최저. 지금. 국민의힘이 2021년부터 지금 비교해봤을 때, 지금 최저가 나왔습니다. 최저. 반면에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2021년부터, 2021년이면 여당일 때거든요. 여당일 때까지 다 포함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역할을 제일 잘하고 있다. 35%. 제일 잘하고 있다. 3월 3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금년. 근데 지금도 잘하고 있다. 야당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야. 야당의 역할을. 근데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국힘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있지요. 이재명 지도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 거였어요? 끌려다니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국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와서, 그리고 과방위도 그렇고 가져와서 상임위원장이 딱 틀어져가지고 아주 강하게 하신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아니면은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민생 법안들, 뭐요 오늘 또 거부된 방송사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하면 또 발의해서 올리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은 아 지겹다, 그만 좀 하자 그러고 있지만, 민주당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거부해도 우린 지치지 않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평가를 보면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으면 계속 해야죠. 이게 옳은 거지. 거부하지 말아야 할 법안을 거부하는 정부라든가 이거를 또 부결시키는 여당이 못하고 있는 거지.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역대 최고 잘하고 있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또 쓸데없이 눈치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하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정권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하고 있는 거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 부당하다. 이거는 정당한 수사가 아니다가 47. 정당한 수사가 37. 10%가 높아요. 이거를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은 37이고, 이거는 정치 수사다가 47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보다 더 유의미한 게 연령별이에요. 아, 좀 놀랬어. 우선 뭐 70대 같은 경우는 49%가 문재인 부패 정치 수사해야 된다, 정당하다. 정당하다가 24%가 높아, 70대는. 근데 모든 연령에서 이거는 부당하고 정치 수사야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60대도. 60대도 이거는 정치적 탄압이야가 높아요. 6%지만. 그런데 야, 20대. 20대가 문재인 지금 가족들 수사하는 거는 이건 정당한 수사야가 47. 21%가 높아요. 21%가. 거의 70대랑 비슷하죠. 이야, 20대가 문재인 정부 혹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갖고 있는 이 실망감, 분노가 거의 70대 노인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이 정도야? 정치를 몰라서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인식이, 이 20대들이 윤석열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까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보세요. 20대. 20대도 윤석열에 대해서 보면은 긍정이 13이야, 13. 평균이 25인데, 윤석열 잘하고 있다가 25인데, 20대 같은 경우는 윤석열 13. 13밖에 안 돼요, 13밖에. 그런데 문재인 수사 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47%가.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죠. 그러니까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윤석열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야. 윤석열 싫어하지만 문재인 수사는 이거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지. 20대들은. 20대와 70대는. 그래서, 야, 20대들의 인식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좀안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요, 대전, 세종, 충청이 문재인 수사 잘하고 있다. 49, 14%가 높고요. 대구, 경북 25%가 높고, 불경 7%가 높습니다. 그런데 보수, 근데 이년 성향을 보면요, 중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게 21% 높긴 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아, 이 연령층에서 지역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는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비판하는 이 의식이 되게 있다는 거 이제 알수 있는 거죠.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은요, 찬성한다가 65입니다. 65. 반대가 24.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이거 잘 봐야 돼요.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가 65예요. 근데 65가 단순히 진보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보면은 70대만 제외하고 다 김건희 특검 찬성해야 된다. 찬성한다예요. 60대도 찬성한다가 반대하다 보다 27%가 높아. 60대도. 심지어 지역도요. 대구 경북도 22%가 높아요. 특검 찬성한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지면은 모든 지역이 다 김건희 특검 해야 한답니다. 해야 한다. 연령대로는 70대만 반대가 좀 높은 거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야 당연히 반대가 높겠지. 21%가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21%가 안 돼가 높은데 2년 성향으로 가죠? 보수. 보수는요. 찬성이 2%가 높아요, 오히려. 야, 깜짝. 정치 성향에서 아까 이 보수들은요, 윤석열이 잘한다가 높았잖아요. 이 보수들이 어떤 보수냐면, 지금 윤석열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 한 사람이 51이에요. 윤석열이 못한다, 45.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윤석열이 그래도 잘한다가 6%가 높았거든요. 근데 그 보수조차도 지금 뭐라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은 2% 높다니까.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진보 보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에서도 지금 이 문제는 김건희 특검을 해야지. 그런 게 있냐. 아, 최상민 특검은 당연한 거고, 김건희 특검도 문제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갔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지난 2022년 9월 4일날 물었거든요. 그때는 찬성이 47이었어. 대구 경북. 대구 경북. 그때도 대구 경북에서 김건희 특검 해야 돼가 높았어요. 6%. 근데 지금은요? 무려 22%가 높습니다. 대구 경북. 22%가. 야, 전 그래서, 야, 오늘 다녔더라. 제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김건희 특검, 또, 제가 10월 10일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0월 10일이 국회의원들 공소시효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후 달라질 거야. 그랬고. 제가 어저께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국정감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로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서 사물에서 했던 말들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공소시효 문제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평론가들이 아 10월 10일을 주목해라. 공소시효 이후에 국민의힘이 달라질 것이다. 막 그런 말 하고 있더라고. 아, 방송을 봤나 봐. 근데 그
지적이 정확한 겁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10월 10일 이후에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런 분위기, 여론조사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상당히 압박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또 뭐가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 저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재보궐선거 이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 그게 좀 궁금한데, 이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 근데 아마 민주당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활용을 하려면 이전에 하겠지요. 이전에 해갖고 통과되면은 너무 좋은 거고, 통과되지 않으면 그 비판 여론 가지고 재보궐선거 치르는 거죠. 물론 재보궐선거가 뭐 범위가 넓진 않아요. 중요한 건 어제 말했지만 금정하고 강화인데, 거기서 하나만 이겨도 국민의힘은 진짜 거의 뭐 종말이죠. 왜냐면 지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 민주당은 지면 그만이야. 아, 지면 뭐 저 지는 거지 뭐. 당연히 지는 것이거든. 근데 강화 금정을 이기면 아마 지금도 국정 동력이 없는데 아마 더 윤석열한테 레임덕이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김건희와 같은 관련된 의혹들이 오늘도 새로운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겨레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 관저 공사 21g 있잖아요. 감사원이 그 관저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 21g이라는 기업이 전혀 자격이 안 되는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런 업체한테 누가 맡긴 거냐 했더니 감사원이 발표가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21g 선정했는지 잘 모르겠대. 야, 씨.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사가 어떻게 많이 나냐면, 이 21g이 알고 보니까 코마라 컨텐츠 행사할 때 후원했던 기업이야. 김건희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사는 뭐냐면, 후원했던 기업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에 코바라 컨텐츠 사무실 공사도 맡아서 했던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하고 연관성이 그냥 후원했던 기업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2018년부터 2018년도에 그 사무실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던, 그래서 더 연관 있는, 김건희와 진짜 연관이 깊네, 그런 걸 이제 알려주는 기사라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그 21g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조국혁신당의 차경호 의원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21g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코바나 사무실의 설계 시공까지 맡았을 만큼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 아니어도 21g을 누가 했겠어요? 당연히 김건희지. 당연히 김건희인데 물증이 없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무슨 이거 김건희 비호하는 사람들은 연결을 안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자료들을 통해 갖고 지금 이거 봐라, 김건희와 21g은 계속 연관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에서 누가 21g을 관저공사 업체 선정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김건희지. 무슨 특정을 못해. 정말 짜증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JTBC가 또 보도했죠. 김건희, 지금 JTBC가 4일 연속으로 윤석열하고 김건희 열받겠어. JTBC가 4일 연속으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가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도는 뭐였냐? 김건희가 뭐 이종호 씨하고 연락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종호 씨도 김건희가 윤석열하고 결혼한 이후로는 연락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몰라 그랬었는데 2021년 4월 달에도 연락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기사는 뭐였냐면 2021년이 아니고 2020년 9월부터 10월 때까지 문자 통화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도는 뭐냐면
김건희가 앞에 나왔던 40번의 문자 통화 있잖아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도 김건희가 먼저 전화 걸어갖고 통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냥, 아는 사이네? 그게 아니고, 2021년 4월달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날이 그냥 날이 아니고, 주가조작 관련해가지고, 주가조작 관련해가지고, 핵심 인물이었던 민 씨가 있어요, 민 씨. 그민 씨라는 사람을 검찰이 비공개로 조사한 날이에요. 비공개로. 아무도 몰라. 그래서 언론에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 이민 씨는요, 해외로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나중에 6개월인가 있다가 들어와서 잡혀요. 그런 사람이야. 핵심 인물이야. 근데 검찰이 이민 씨를 2021년 4월 달에 비공개로 조사했는데, 김건희가 그걸 알았어. 비공개 조사한다고 알고 이종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웃긴 거죠. 단순히 이종호하고 전화했다.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검찰의 비공개 소환을 김건희가 알았냐는 거지.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너무 뻔하죠. 내부에서 뭐 윤석열한테 뭐 어떻게 알렸나 보지. 근데 그거 다 불법이죠. 그래서 검찰이 이종호 씨한테 2021년 11월 달에 물은 거예요. 2021년 4월 달에 민 씨를 조사했는데, 김건희가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종호 씨를 11월 달에 불러갖고 검찰이 물어보는 거야. 김건희가 어떻게 4월 달에 민씨 비공개 조사였는데, 어떻게 알고 있던 거냐? 물어보니까, 이종호가. 저도 모르죠. 이종호한테 왜 묻는 거냐면, 4월 달에 김건희하고 통화를 했거든. 지금 그거와 관련된 통화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통화 내용은 모르니까. 하필이면 왜 4월 달에 김건희가 통화한 거야? 이거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통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직접 연관이 있고,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잖아, 지금. 본인이 정말 그냥 사기당한 거면은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2020년 9월, 10월 달에 전화한 것도 딱 주가조작 관련해서 수사 시작하니까 본인이 몸 달아갖고 이종호 씨하고 통화한 거고, 그리고 6개월 후 2021년 4월 달에 전화한 것도 갑자기 민 씨가 조사받으니까 본인이 전화 또한거 아니니까, 이거 정황을 봤을 때 이거 봐라, 무슨 주가조작과 관계가 없어, 본인이 연관이 있지,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JTBC가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의 내용들은요, 자고 일어나면은 막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깐만 딴거 하고 있으면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리에서 며칠 전에 김건희의 헬 게이트가 열렸다 했죠. 이거 진짜예요. 헬 게이트. 헬 게이트. 아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거 도저히 방어치거나 이렇게 비호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오늘 검찰발 진짜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하나 나왔죠. 어처구니 없는 거사. 뭐냐면 김건희 디올백 관련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친 새끼들. 검찰 디올백 관련해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두번 열렸습니다. 두 번, 그쵸? 이원석 총장이 요구해서 열렸고, 최재현 목사가 요구해서 열렸거든요. 근데 이원석 총장이 요구해서 열렸던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요, 검찰 측 입장과 김건희 측 입장만 듣고, 아, 혐의가 없네, 불기소해, 했고, 최재형 목사, 관련해가지고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아, 최재형 목사,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 맞네, 최재형 목사, 기소해! 한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김건희는 기소 안 하고, 최재형 목사는 기소한단 말이야? 청탁금지법, 혹은 뇌물로, 지금 뭔가를 준 사람이잖아요. 준 사람은 기소하는데 받은 사람은 무혐의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뇌물죄 할 때도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혐의가 커요? 받은 사람이 더 커요. 받은 사람이. 원래.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형량이 큽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는 기소하고, 김건희를 기소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기소해야죠. 아니면, 둘 다 기소 안 해야 되는데, 오늘, 검찰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보고했다는 거죠. 뭐라고? 둘 다 무혐의. 둘 다 무혐의로 끝내겠다. 둘 다 무혐의로 덮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황당하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정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검찰개혁 소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김 여사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온다면 최고권력자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맞지요? 지금 이게 단순히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 혐의 없는 걸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기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한테 바로 갑니다. 왜냐면 김건희는 선택금지법에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하지만 공무원인 윤석열은요 이거 바로 신고했어야 되는데 신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거 바로 걸려있는 건데 김건희하고 최재형 목사 무혐의로 끝내버리면 결국은 뭐 윤석열도 덮어버리는 거죠. 이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아 저는 검찰이 무혐의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 저 새끼들은 역시 그런 새끼야. 오히려 무혐의 했으면 좋겠어. 무혐의 하면은 국민 여론이 또 보는 거죠. 이거 봐라. 김건희 300만원짜리 디올백 받는 거 온 국민이 영상을 다 봤는데 이게 괜찮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진보 보수를 넘어가지고 영부인이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에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300만원 대단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부인이 300만원짜리 물건을 받아? 이게 말이 돼? 지금 우리 사회가 공직사회가 사실은 밥 한 끼 얻어먹는 거 아니면 교사들 스승의 날에 선물 하나 받는 것도 안 받고 거부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년이 300만원짜리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게 정상입니까? 근데 그거를 검찰이 아 문제 없습니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여길까? 우리 같이 정치에 대해서 엄청 관심 많은 사람들 우리는 막 욕하는 김건희 욕하니까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도라든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을 들었을 때 그냥 어떻게 됐을까? 저는 당연히 비판적인 여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덮으려고 해도 정권 바뀌면 반드시 다시 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뭐 검찰이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이렇게 좋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가지고 한겨레가 오늘 사설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김 여사 불기소하면 검찰에 두고두고 책임 남을 것. 불기소하면요. 아,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구나. 그것만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깊숙이 연루됐음을 보여주는 물증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공범들의 유죄 판결에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무혐의 처분하지도 못했던 배경을 짐작하게 된다. 지금 계속 얘네들은 문재인 때 검찰이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왜 지금 그러냐 그러는데 반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벌써 2년 넘었거든요. 지금 불기소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JTBC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야. 너무 많은 걸 이미 수사해가지고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데 덮을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JTBC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주포인 김 아무개 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2021년 10월에 공범에게 쓴 편지에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세력들은요 김건희를요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김건희만 봐주고 우리만 다 잡아놓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종호 씨와 40차례 전화 문자 한 거, 또 더 결정적으로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검찰이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쉬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확보된 증거를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를 무혐의로 그냥 끝내버릴 수가 없는 거지. 무혐의한 다음에 정권 바뀌어갖고 이거 다시 조사해서 야 검찰 새끼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걸 불기소했어? 정상이야? 이러면 이것들 다 처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기소도 못하고 불기소도 못하고. 공범들은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는데 김 여사만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심우성 총장에게 김건희 디올백 관련해가지고 무혐의 처분 의견으로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이것도 궁금한 게 이게 왜 기사가 나왔을까? 아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총장한테 아 김건희 디올백은 이건 무혐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고한 내용이 언론들한테 왜 나오는 거죠? 이건 검찰에서 흘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흘렸을까요? 어차피 무혐의 할 거니까 그냥 미리 무혐의 분위기를 좀 미리 알아라 하라고 흘린 걸까요? 아니면은 이 무혐의 하려고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좀 만들어 가지고 무혐의 못하게 하려고 흘린 걸까요? 좀 아리송합니다. 예. 검찰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끝내 외면한다며 하루빨리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김건희 특검은요 어차피 할 겁니다. 지금 생각보다 당장 빨리 해가지고 10월달에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10월달 되지 않더라도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되게 될 것이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바로 주게 하면요 오히려 뭐 특검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더 주는 거니까 저는 검찰이 무혐의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웃기지요? 상식적으로 이 시기에 무혐의한다는 건 검찰이 거의 자살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천수 같은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천수 같은 새끼들이 검찰 조직을 사실은 와해시키는 새끼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평검사들이 지금 분노해야 돼. 분노해가지고 지금 이프러스에 글 올리고 난리 쳐야 되거든요. 근데 조용하잖아 지금. 병신들. 아유 한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9월 4주자 MBS 여론조사 내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